모처럼 맑은 가을 날씨입니다. 감도 시원하니 좋지. 버피도 시원하니 좋아. 집 앞에 텃밭 좀 볼까요? 여기 앞에 지금 오후 한 3시 반이 넘었어요. 그래갖고 배추가 쭉 쳐져 있죠. 저기 앞에 열무도 있고 무도 심어놓고 이제 김장 준비하려고 이제 다 심어놨어요. 고추는 뽑아줬어요 벌써. 우리는 한 6번 떴나요? 우리가 먹을 거는 딴 거 같아서. 뭐 방울토마토도 아직도 달리고 있네. 시계를 저렇게 높게 해놓으니까 저 위에까지 방울토마토가 달려요. 밭 정리했고 땅콩도 이제 추석 지나면 또 캐야 되겠죠. 들깨도 올해 비가 자주 와서 들깨도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네요. 키가 쭉쭉 잘 자랐죠. 다 저 앞에가 다 들깨. 들깨밭입니다. 들깨밭. 여기 이제 시금치 심어놨는데 씹으려는데 이제 올라오고 있네. 시금치. 먼저 아로니아는 다 수확을 해서 개복숭아 나무인데 내년에 달릴지 모르겠어요. 이게 정리했고. 여기 지금 사과대추인데 이게 달리면은 약을 안 치니까 그냥 뚝뚝뚝 다 떨어져 버려요. 여기 사과대추인데 커져 대추가. 근데 올해 몇 개 따먹지 못했네요. 약을 안 하니까 그냥 벌레가 많이 먹어서 떨어져 버려. 우유도 이제 다 됐고, 주에 이제 줄 강낭콩 조금 더 있어야지 여물겠네. 조금 더 있어야 돼. 아이고, 벌레도 많이 있네. 줄 강낭콩 작년에도 많이 따서 지금 아직도 먹고 있어요. 오이밭도 이제 다 돼서 오이도 이제 다 됐네. 없네. 쭉쭉 오히려 이런 건 몇 개 남아 있네. 딸랑 이런 거 몇 개 남아 있네. 호박도 올해 많이 따 먹었는데 호박도 이제 몇 개 아직 달리고 있네. 들깨밭, 진짜 들깨밭. 오늘 날이 굉장히 맑아요. 오늘 전형적인 가을 날씨. 하늘이 깨끗합니다. 저기 앞에 이제 고구마 밭도 한번 가볼게요. 호박 들고 조그만 게 나중에 먹을 수 있으면 나 먹었다. 도라지도 이제 씨 받아놓으면 어떤 한 4, 5년 놔뒀다가 캐서 먹어볼게요. 여기 앞집에는 이제 겨울 대비해서 저기 뭐예요 샌드위치 판넬로 해갖고 다 지금 새로 공사 중이네. 그 전에 이제 슬라브 집이었는데 우리는 이제 그냥 지붕이고 저기는 슬라브에서 지붕이 없어갖고 누수가 많이 되고 방수를 제대로 안 해서 그래갖고 이제 아예 저렇게 샌드위치 판넬 되고 새로 공사 중이에요. 아 다슬기
아침에도 잡고 와갖고 지금 다 자세히 잡는 옷이랑 망이랑 널어놓고 있어요. 햇빛이 쨍쨍 마르게. 또 이따 저녁 때도 또 시간 되면은 가서 다세기 또 주문량이 많아서 다세기 잡으러 갈 거예요. 요 앞에 두둑에도 고구마를 한 800대 심어 놓은 거예요. 고구마 수는 하나도 안 땄어요. 이게 이제 추석 지나고 이제 한 줄, 두 줄씩 이렇게 캐면은 한 3, 4일 정도 캐야 돼요. 하루에 한두 고랑씩 캐면은 될것 같아요. 많이, 이걸 한 번씩 뒤집어 놔도 이렇게 고구마 주기는 많이 있네요. 오늘 날이 좋아서 한번 영상 찍어봤습니다.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. 오늘도 행복한 날 되세요. 감사합니다.